대규모 국제대회를 앞두고 군산공항이 폐쇄되면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전북도의회 양혜석 의원은 오는 5월과 8월에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와 세계 잼버리가 열리지만 이 기간에 군산공항이 폐쇄된 것은 전라북도가 미군과 소통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연간 수억 원의 보조금으로 민간 항공사 달래기에만 급급하다며 지적했습니다. 주한 미 공군은 이달 초부터 8월 말까지 5개월간 보수공사를 이유로 군산공항을 폐쇄했습니다.